오늘도 서초동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낮부터 조국 수호, 최후 통첩을 예고한 구차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청사 인근 도로를 채웠고 서초동 곳곳에서 조국 사퇴를 외치는 집회 참여자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초동 집회 소식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급박해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에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게 확인됐습니다. 정부 진단대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에 활동성 강한 야생 멧돼지에서 전파된 거라면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집돼지처럼 관리하거나 살 처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첫 소식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도 돼지열병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철원 원남면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뿐 아니라 동쪽 깊숙이 강원도 철원까지 속수무책으로 뚫린 겁니다. 지난 2일 비무장지대 안쪽에서 발견된 경기도 연천의 멧돼지와 달리 이번에는 남방 한계선 남쪽에서 발견돼 철책도 무용지물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다 이제 고소했지 않겠나 생각할까 봐요. 아, 그러니까 마음 좋지 않죠. 뭐. 돼지 키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부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지자체는 야생 멧돼지로부터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즉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내일 자정부터 강원 북부 권역 축산 차량 이동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 등 지역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